한국의 경제가 금융위기 때 이상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융위기 때 이상이 아니라 그냥 1997년, 98년에 IMF가 다시 온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1997년 IMF 때는 기업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나 어느 쪽할거 없이 전부 다 문제죠. 내가는 어디에서 터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죠. 가계 부채로 터지든, 정부의 재정 문제 때문에 터지든, 기업의 문제로 터지든, 뭐 충분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이제 언론 뉴스만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뭐 한전 적자 계속 얘기 나오죠. 뭐 이제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미친 듯이 오를 거다라는 거죠. 가스요금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기름값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 문제 생기고 뭐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무역수지 계속 마이너스고 뭐 이래저래 상황들이 점점 더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1997년 IMF 때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은 2023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심대기 쇼크가 엄청날 겁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재건축 현장이 대거 멈출 거고요.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고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고 뭐 한국의 코스피는 앞으로 2, 3년 안에 주가 1,500은 당연히 무너지고 1,000 이하로도 내려갈 겁니다. 파멸의 비극이 열릴 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단진 건 하느님이 도운 거라고 하죠. 앞으로 공포의 시작입니다. 경제 충격, 그랫 리셋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5% 6% 되면 실질금리는 10%가 넘어갈 겁니다. 한국이 2023년에 기준금리가 5%에서 6%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3%인데 5% 6%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두배 이상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무너지고 개인들은 쓰러질 겁니다. 빚 5억을 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엄청난 충격의 금액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만든 이들은 다 이제 도망가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개수작을 부렸으면서. 그리고 걸려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 쌓여서 깔려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강타를 추구하는 건 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다 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만 부도 안 나면 된다. 중국, 일본, 한국 다 망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97년에 한국하고 일본과 독일꼴로 나라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미국 말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4년, 5년, 절대로, 절대로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 적어도 소비를 줄이고 딴짓 안 하고 직장 생활 오래오래 하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경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환율 1,400원이 뭐 1,300원대로 내려갔다고 엄청나게 한국의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는 쉽게 못 내립니다.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화폐 과잉입니다. 경제 거품입니다. 그 경제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고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실제로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이용해서 물가를 낮추려는 속셈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제2의 IMF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거 민영화시키고 기득권들, 재벌가 촉벌가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경제 위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994년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은 잊어야 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뭐 과거에 내가 대기업의 삼성의 상무였는데 대기업의 전무였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뭘할수 있을지 어떤 일이 나에게 가능한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계급 변형의 시대입니다. 새 금융 시스템이 도입되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폐업과 부도가 일상이 될 겁니다. 현금처럼 많으니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더잘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나 학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옛날보다 학벌이 과잉이라 이제는 크게 작용 안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빚쟁이의 삶은 더욱더 참혹합니다. 앞으로 소비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요. 뭐 차를 사겠다고 예약해놨던 거 취소하고, 뭐 아파트 분양받았던 것들도 계약 포기하고, 대형 가전들도 사람들이 점점 안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가시가 위선의 나라에서 명목 가격을 진짜 가격으로 믿고 환상에 빠지면 인생이 그냥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득 수준보다 더 낮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많이 암담하죠. 한국이 언제쯤 경제가 나아질까요? 경제가 금방 나아질 리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붕괴가 시작되고요. 한국은행은 2023년 10번 정도의 금리 회의가 있잖아요. 10번 내내 0.25%씩 올릴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한 한국은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꽤 충격적이죠. 2010년, 2012년, 뭐 2013년 이쯤에 하우스포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낸 대출의 규모가 두배 이상입니다. 하우스포 때는 1, 2억이었고요. 지금은 4억, 5억입니다. 1억 5천, 2억을 대출받았다고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4, 5억이라 그때보다 충격이 몇배더클 거죠. 연끌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올라간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 불안과 호황은 각각 5년, 5년씩이랍니다. 5년 이후에는 뭐 다시 거품을 일으키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은 극심한 내수 침체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몰락과 호황이 반복되겠지만 지금은 5년 앞으로 벌어질 경제 불황을 잘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부동산 매수, 주식 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23, 4, 5, 6년까지는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죽이고 앞으로 최소 4년 이상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3, 4, 5, 6 최소 4년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